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길입니다. 송가인, 정미애, 홍자 미니 콘서트 매진. 미스트롯 진선미를 차지한 송가인, 정미애, 홍자가 오는 29일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총 2회 디너 콘서트를 하는데요. 표가 티켓 오픈하자마자 모두 매진됐다고 합니다. 고가의 암표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송가인, 정미애, 홍자 디너쇼 기대합니다. 우리 부부가 요즘 미스트롯 때문에 행복합니다. 매진될 줄 알았죠. 대단한 3명인데 디너쇼 각자 하자. 홍자님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고와요. 홍자님 응원해요. 가인님, 미애님도 화이팅. 송블리, 송가인 포에버 이별의 영동손도 많이 불러줘요. 정미애님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애엄마들의 워너비 항상 응원합니다. 디너쇼 완판 부모님 모시고 가고 싶은데 표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 3명을 동시에 볼 수 있다니 올해 가장 잘한 일은 콘서트 볼 수 있는 거죠. 의자 좀 더 깔아주세요. 너무 보고 싶은데 매진돼서 너무 슬퍼요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니들 3명 노래 잘하더라. 나중에 나랑 같이 콘서트 하자라고 아이디 머라이어 캐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그맨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이 송가인, 정미애, 홍자 콘서트 매진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고척 동구장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